진단서 한 장으로 인해 절망에 빠져버린 승효와 성류. 아주 어떡해. 아, 너무 무서워. 그날 말이야. 프로포즈 받았어. 프로포즈 받았다고 현준 씨한테. 두 번째 프로포즈 받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. 늦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. 내가 있는데도? 네가 있는데도. 성료의 차가운 말에 승효의 가슴이 아련하게 번지게 된다. 내가 고백했는데도. 그랬는데도. 너 아까 했던 말. 그 말 무슨 뜻이야? 내가 널 좋아해. 나한테 너 친구 이상은 안 돼. 불가능해. 나 말고 그 사람이랑 병원 간 것도 같은 이유야? 그냥 나도 모르게 현준 씨한테 기대고 싶었나 봐. 현준 씨, 나 좀 잡아줘. 나한테 기대. 난 기댈만 하지 못해? 너는 아이스크림 나눠먹는 소꿉친구고 잘나디 잘난 엄마 친구 아들이야. 최승유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내가 먼저였다. 너 진짜 잔인하다. 내가 제일 할 말이 없게 만드냐. 알려주는 거야, 착각이라고. 너는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각인된 거야. 함부로 단정 짓지 마. 네 마음은 상관없어. 내가 아니어도 어쩔 수 없어. 근데 내 마음은 판단하지 마. 내가 아무리 너를 좋아해도 너 그럴 권리 없어. 승효야. 아직 우유 유통기한 남았고 나 이제 정글중 같은 거 안 무서워. 승효는 한 장의 진단서와 함께 성류에게 서운함을 말하게 되는데. 너 이건 뭐야? I'm afraid it's stomach cancer. 무슨 수술이야? 외압이요. 야, 이거 뭐 잘못된 거지? 여기 네 이름이 왜 적혀 있어? 아니 대체 이게 뭐냐고! 보면 몰라. 진단서잖아. 이거였어? 네가 돌아온 이유? 내가 이래서 너한테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. 잠이 부족했다. 식사가 불규칙적이었다.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었다. 빌어먹을 우울증 진짜. 빌어먹을 우울증. 계속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? 내가 암에 걸린 이유를 찾다가 문득 창밖을 보니 하늘이 지나치게 맑았다. 만 서른이었다. 너 아파? 아팠어. 아주 어떡해. 아, 너무 무서워. 지금은? 괜찮아. 너 어떻게 이걸 나한테 얘기를 안 해? 너 이럴까봐. 야, 내가... 그래, 비워내야 또 넣지. 저런 걸 미쳤다고. 내가 너한테 이것밖에 안 됐냐? 내 친구로도 이것밖에 안 됐던 거야?
승유야. 승유야. 너 어떻게 그렇게 큰일을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. 위험 그게 얼마나 큰 수준인데 어떻게 말도 안 하고. 나는 정말이지 살고 싶었다. 나는 최승여의 모든 처음을 알고 있다. 내가 유일하게 몰랐던 건 그의 첫사랑이었다. 너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어. 나 아무것도 모르잖아. 너 내 마음 모르잖아. 정말 힘들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기대는 거야. 돌이켜보면 내 마음을 전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. 성류가 위안 판정을 받은 사실을 승효는 알게 되고 그 뒤를 이어 가족들까지도 성류의 상황을 알게 된다. 그렇게 성류는 점점 더 생가사를 오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고 반면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승효는 앞으로 어떤 운명을 짊어지게 될까요?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.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